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박중혁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600선을 탈환하면서 오늘 강세장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을 보였고, 15개월 내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의 6월 CPI 지수에 이어서 PPI 지수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얕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강세를 점쳐볼 수 있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먼저 시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2600선 넘겨주는 흐름입니다. 시황부터 체크해 주실까요? 네, 오늘 한줄평을 차익 시전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지수는 괜찮은데 왜 하락이냐라고 이렇게 한줄평을 썼냐면은, 지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비교해 봤었을 때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상승이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선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종목이 넘는 1100종목 정도 하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청상위 종목들 위주로는 잘 버텨주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업종들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반도체 업종을 보유하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신고가를 좀 달리고 있고, 좀 꾸준히 지금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단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들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계속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900선 자리를 탈환을 못했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나 900선 자리를 탈환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좀 빠지는 모습인데, 지금 며칠 동안 좀 계속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차시전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와요 오늘은.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이제 저녁 8시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전강 후 약 장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아침 시가부터 근데 좀 빠졌던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900선 자리를 살짝 돌파라도 하고 나서 좀 밀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빠르게 아침부터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와서 노란 투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니까 조심해 달라고,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못 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FOMC 끝나고 나서 단기적으로 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고 난다면 이제 8월 달은 이제 무난하게 좀 지나갈 거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또 2차 전지 관련주 쪽이 좀 상승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뚫고 직전 고점 자리 뚫은 상승이 나는데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이제 예상했었던 이때 요 상승만큼의 진폭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950포인트 정도, 950포인트 정도의 상승 시장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지 아니면은 조정 먹고 빠질지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는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차별화된 장세, 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조정받는 종목들은 계속 조정받는 이런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도 지금은 흐름이 좋은 게 반도체 업종, 일단 21선 자리가 이제 살짝 돌아서는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돌아서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일단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어요.
코스닥, 코스피도 역시나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자리들 직전에 21선 자리에서 또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2650선 요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아까처럼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27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27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상승이 저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예상치일 뿐이고 시장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또 변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다른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수가 빨간불을 켜고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르고 있지만 이렇게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반도체주들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이 힘을 내준다면 950선까지는 열려있지만 일단 다음 주 FOMC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차별화 장세 속에서 극심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이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강세 흐름 속으로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재정비가 필요하신 분들,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뭐 오니오니 해도 반도체죠. 예, 어제도 한미 반도체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반도체 쪽에 대장주로 좀 치고 올라갔는데 어제 8시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스페타시스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도 이스페타시스가 예, 또 상한가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열은 과열이고 거품은 거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장에서 그만큼 갈 만한 종목들이 없고 자금이 좀 수급이 쏠리는 쪽은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걸 좀 떠나서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대비하셔야 되고 신규 매수 접근이 좀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직전에 이제 21선 자리까지 늘려주면서 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눌림목 자리는 한번 좀 왔었는데 뭐 이때 잡으신 분들도 정말 높은 수익 예, 거의 뭐 2만 원대 후반 정도에 잡으신 분들도 30% 넘는 예, 이런 수익이 좀 나왔을 자리인데 이렇게 좀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낫지 뭐 지금 여기서 내가 여기서 상한가를 따라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게 되면은 또 월요일 날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더 크게 좀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실적이 어떻고 뭐 지금 매출이 어떻고 이런 거 업황 사이클을 분석하기에는 조금 예 시간적으로는 좀 애매한 타이밍이고 차라리 엔비디아 주가 보면서 엔비디아 조정받으면은 같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엔비디아가 올랐다 그러면은 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일단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자분들 영역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외 이제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은 뭐 ISC도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SKC에서 지분 인수하면서 제3자 배정 유증 들어가면서 일단 급등세를 보인 것도 있고 역시나 반도체 후공정이기 때문에 HBM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 면에서 ISC도 좋은데 이 종목도 제가 노란특봉 공략주로 좀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50% 넘는 수익이 나오는 뭐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일단 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상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10만 원 자리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종목인데 역시나 또 보유자분들 영역이죠. 이렇게 갭이 크게 떴기 때문에 이런 지지하는 구간 오늘 지금 저점 자리를 지지하는 구간으로 보셔도 되고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최소 예, 오늘 시가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이렇게 입절가를 올려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유자분들 영역이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응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조금만 밀려도 분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HPSB 이런 종목과 어제 좀 상한가 들어갔었던 한미 반도체까지도 오늘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 역시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보유자 분들의 영역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하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눌림목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와서 같이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니뭐니 해도 반도체가 가장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IS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방송 중에도 여러 번 리뷰로 다뤘던 종목입니다. 이미 5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아직 저희 노란톡방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다면 이후에 눌림목 공략 어디서 할 수 있을지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방법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공부도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한 시그널 두 번째 테마는 어딜까요? 네, 오늘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포스코, 이게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포스코 그룹주, 예,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주들, 예,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약간 좀, 추춤했다가 다시 어제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또 포스코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관련주 쪽에서는 포스코 엠텍, 예, 포스코 엠텍이 좀 급등이 좀 나왔고, 제가 항상 교육시켜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패턴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한 이후에, 예, 조정을 좀 받고,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런 패턴에 대한 종목들을 추천을 좀 많이 드렸고, 교육을 해 드렸는데, 포스코 엠텍이 오늘 아침에 좀, 갭으로 뜨는 바람에 저도 좀 관망을 좀 했습니다. 이런 저항선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자리였는데, 요 종목을 아침에 좀 드리지 못했던 게 좀 아쉽긴 해요. 일단 뭐 이런 종목들도 찾으면 또 나오니까, 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런 교육적인 부분과 종목들도 공략주들 같이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이따가 다시 한번 공략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포스코 인터도 오늘 좀 계속 상승세가 좋아요. 계속 급등 추세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예, 포스코 DX도 마찬가지. 오늘 좀 추춤하긴 하지만 전일까지 포스코 DX가 계속 흐름이 좀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포스코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포스코 하면은 철강 회사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제 더 이상 철강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작년에 홍수가 났었을 때는 이제 철강 쪽에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홍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공장 중단이 잠깐 좀 멈췄었던 적도 있었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홍수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셨고, 일단 뭐 그건 논외적인 얘기고,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좀, 포스코에서도, 이 리튬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포스코 관련주 쪽도 지금, 에코프로와 관련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될 업종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대장주는 그때그때마다 좀 바뀝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DX가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오늘은 포스코 엠텍. 역시나 좀 시총적인 면에서 좀,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인터에 비해서는 작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작은 시총은 아닙니다. 포스코 엠텍은 1조 2천억, 그리고 포스코 DX는 3조 8천억 정도 큰 회사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좀 따라가기보다는 좀 눌림목 자리를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죠. 이미 뭐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서 부담스럽기는 할 거예요. 아무래도. 네,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고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좀 눌림 시에 좀 좀 조정을 좀 받아서 눌림을 줄 때 보셔야지 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실 수 있고 지금 공략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좀 짧은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셔야 되는 게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이미 뭐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6월 달부터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정 나왔을 때는 예 뭐 청산의 물량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항상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권 돌파 흐름으로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후 눌림목 공략이 역시나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 또 2차 전지주들의 강세 속에서 우리가 포스코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까지 한번 노란톡방 통해서 공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시그널 마지막 테마는 어디서 나올까요? 또 간만에 또 올라왔던 또 어떻게 보면 시총이 좀 작은 회사인데 스레드 관련주 쪽이죠. 예, 오늘 EM넷이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뭐 전일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오늘 또 바로 또 반등을 해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특별히 개별 호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레드 관련해서 특별한 호재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좀 수급적으로만 끌어올린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기사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저도 찾아봤는데 좀 좋지 않은 악재성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사용자 수가 좀 20%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스레드가 나와서 해보니까 뭐 나랑은 잘 안 맞는데 유저들 새로 들어왔던 유저들이 별로 이렇게 뭐 새로운 거를 못 느끼고 기존에 있었던 SNS 서비스에 비해서 새로운 걸 못 느끼고 이제 빠져나가는 유저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늘 좀 시장에서는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 분봉상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 종목 자체의 움직임이 좀 빨라요. 예, 위아래로 흔드는 게 좀 빠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에 좀 움직임이 좀 나와주긴 했었지만 또 위아래로 흔드는 폭이 좀 크기도 하고 상승이 나왔을 때 따라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 회사가 뭐 스레드의 직접적인 매출에 뭐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슈 정도로만 이게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이 나왔다 정도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 추천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 또 혹시나 또 관련해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때 뭐 잠깐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투자 관점은 아니에요. 물론 저점이긴 해요. 이 종목이 좀 상당히 예전부터 좀 많이 눌림을 좀 줬었던 종목인데 그렇다고 최근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좀 모아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상승 나왔을 때 물려 있었던 분들은 좀 빠져나오는 전략 그리고 좀 상승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 정도까지는 6,000원 정도까지는 뭐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떤 이슈가 더 좋은 내용이 나올지 가입자 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1억 명 돌파했죠. 그 이후에 뭔가 좀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있다면은 6,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시다면은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이나 보유하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지금 자리에서 찰시는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스레드의 대표 수혜주였던 와이즈버즈 그리고 플레이디 등등이 먼저 시세를 보였고 그 다음 순환매로서 오늘 EM넷이 좀 강한 시세를 보이곤 있지만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단기 대응이 더 필요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렇게 스레드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순환매 흐름 잡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공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리뷰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 종목들 다섯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진전기 저희가 6월 29일 공략주인데 35%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공략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좀 큰 시세를 보였고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TCC 스틸이 지난주 금요일 공략주인데 일주일 만에 19%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우양이 식품 관련주로 어제 10%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고점 다시 한번 넘겨줄 수 있을지 짚어보고요. 코인테크가 어제 공략주인데 벌써 5%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동국 RNS인데요. 7월 5일 종목이었죠. 희토류 관련주로서 28%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들 리뷰로 짚어볼게요. 네, 일단 일진전기는 뭐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이제 3분봉 정도 나왔지만 아직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변압기 관련해서는 이슈가 뭐 미국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죠. 매출액도 좀 있고 그래서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시장에서도 물론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뭐 지금 3일선으로 봤었을 때 5일선을 봤었을 때 5일선은 약간 좀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정도에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해서 좀 조정을 좀 받는다면은 한 만 500원 정도? 예, 만 500원 정도 선까지는 지지선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상승의 폭이 좀 컸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까지는 예, 시장에서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터지는, 만약에 음봉으로 빠졌을 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빠져 나오는 게 맞지만 뭐 그게 아니라고 했었을 때 거래 대금이 없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쯤적에는 아직 여름이 좀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TCCST 역시나 좀 흐름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포스코, 엔텍 같은 패턴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드린 게 아니고 미리 이제 돌파 전에 드렸기 때문에 수익이 충분히 났다. 쟤는 금요일 날 드렸었죠. 그래서 충분히 잡으실 분들은 다 잡았고 이후에 이제 급등 시대까지 챙겨드린 종목인데 뭐 오늘 이제 개별 이슈 종목 개별 이슈로 될 수 있을 만한 게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출시일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 로봇이라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테슬라에서 만드는 게 또 어떤 제품이 나올지. 근데 이 제품에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4680 배터리인데 요거를 이제 만드는 케이스를 TCST에서 만들기 때문에 또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물론 이걸로 뭐 뉴스가 나온 건 아닙니다.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갔었을 때 이제 각형과 원통형으로 따졌을 때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저는 또 호재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이제 55,000원이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양 같은 경우에는 식품 관련주인데 이제 핫도그 뭐 간편식 이런 걸 좀 판매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흑해 수출 국무 수출 관련해서 협상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수혜를 한번 좀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점 자리 한번 좀 뚫어주는지 한번 보시고 어제도 말씀 좀 드렸지만 5,000원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면은 이런 이 종목은 일단은 정리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5,000원 선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지만 오후장에라도 5,000원을 이탈하면은 정리하시고 월요일 날 만약에 흑해 곡물 수출 관련해서 뭐 호재가 된다. 호재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안 좋은 내용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슈가 돼서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전고점 자리 떨어지는 구간 이런 슈팅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테크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2차전지 쪽과 뭐 반도체 쪽 모두 스마트 팩토리 쪽에 들어가는 뭐 제품이나 공장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거의 50%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앞으로 2차전지가 상승한다면은 스마트 팩토리 쪽도 당연히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런 저항선 자리 떨어지면서 역시나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도 뭐 크게 추세에는 무리가 없다. 그래서 전고점 자리까지 한번 돌파를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자회사도 역시나 좀 2차전지 소재 관련 쪽 해서 좀 실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도 호재로 다 작용하기 때문에 좀 부담 없는 선에서는 좀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동국 RS 이거 조금 문제가 되는 종목인데 일단 진입 자체는 이제 히토류 관련주 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분쟁이 좀 끝난 게 아니고 옐런 장관이 왔다 간 이후에도 여전히 좀 불안 요소는 남아 있는데 좀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만약에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다든지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좀 해시성으로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일단 오늘 5,000원 정도를 좀 보고 있어요. 5,000원 정도를 라인으로 보고 있고 5,000원 자리를 깨지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노란톡방에서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5,000원 자리 깨지면은 일단 정리하고 나온다
라고 말씀 좀 드려서 뭐 제가 드리는 리뷰 공략주들이 뭐 다 대부분 이제 수익을 드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정리하는 손절이 나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수익만 자랑하려고 애하는 건 아니니까 정리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정리하고 또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또 남겨서 추세를 또 보는 매매 이렇게 좀 포트를 꾸려 가셔야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종목을 투자 개념으로 봐서 뭐 저점에서 매수해서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분들은 뭐 저랑 좀 잘 안 맞으실 수는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일주일 정도 길면 일주일 짧으면 뭐 다음 날 바로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짧은 관점에서 수익을 좀 챙길 만한 종목들 찾으시는 분들은 제 노란스팡 오셔서 같이 공략수 찾으시면 될 것 같고 뭐 손절에 무조건 종목만 드리고 제가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AS 해가면서 뭐 정리할 종목들은 정리하고 또 끌고 갈 종목들은 끌고 가게 좀 말씀 좀 드리니까 또 같이 해보실 분들은 노란스팡 들어와서 같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어떻게 종목별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오늘은 다섯 가지 종목들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할 종목들 금종욱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통해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준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준혁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혁입니다. 네, 오늘의 오전 시그널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오전 시그널 SNS택입니다. 네, 오늘 하루 15% 상승으로 전고점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주들도 동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SNS텍의 경우는 그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고 중요한 건 EUV 펠레클 관련주로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가격 조정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 SNS텍뿐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시장에 좀 조정이 나올 때 아마 자동차가 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좀 챙겨주시고 또 이럴 때 반도체를 뭐 안 볼 거라면 모르겠지만 반도체를 본다면 이렇게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는 자동차 쪽의 종목을 제가 많이 가져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를 좀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는 앞으로 더 계속 갈 겁니다. 업황에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또 가령 물론 여기 파트는 아닙니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너무 커요. 무궁무진 크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어떤 파트로 좀 갈 거냐 그런 것도 좀 중요하는데. SNS텍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한 템버고가 엄청나게 나왔죠. 과거에 1,800원이었습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6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물론 이제 너무 1,800원이 2014년 너무 옛날이라고 친다면 적어도 코로나 때라든지 혹은 작년 2022년도 작년만 해도 18,000원이었습니다. 18,000원대에서 지금 6만 원까지 끌어올린 거에는 이건 그냥 마냥 수급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시하고 오늘은 지금 이미 15%가 올라오고 있는데 보유자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공량 한번 눌림 시 뭐 추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후 눌림목 공략 어디서 가능할지는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영어 링크가 한 줄 뜰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준혁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강세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 눌림목 공략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은 3S입니다.
네, 5월 26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로 한 달 반 정도 가격 조정 또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가격 조정은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17%가량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한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맞습니다. 3S의 경우도 우리가 큰 틀에서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제 물론 반도체 안에서 다 파트가 또 나눠지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반도체 관련주고 5월 26일에 반도체 호실적이었던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좀 가주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왔다가 지금 어찌 보면은 이건 가격 조정 고점 대비는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틀에서 보면 이건 가격 조정이라고 말하기 좀 가격 조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기간 조정이라고 할 정도로 뭐 조정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어떤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점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뭐 투자자의 어떤 관점, 전략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략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밀렸을 때는 최근의 저점을 짧게 끊어버리고 다시 하단을 노린다던가 아니면 현재 구간대에서 1차 매수를 하고 내려온다면 2차 매수한다던가 그렇게 이제 짧게 단기로 바로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스윙 관점으로 풀어갈 건지 그런 전략을 좀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들에 대한 이런 눌림목 공략 방법도 노란톡반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또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접수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117번님께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59,247원에 비중 6% 보유 중이십니다. 4월 달에 급락을 보인 이후로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7월 10일 이후로 반등을 보이는 듯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님의 단가가 5만 9천 원 초반이잖아요. 그럼 약 한 6만 원, 5만 9천, 6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3월 초신 것 같아요. 3월 초에 잡으셨거나 아니면 더 그전부터 좀 끌고 오셔서 분할 매수를 하고 또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비중 6%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다만 이제 손실률이 크게 떨어져서 힘든 거지 2차전지가 잘 가고 있는데 2차전지가 좀 쉴 때 오히려 이런 재생 쪽,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의 섹터는 향후 우리가 지양이 아닌 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4월 중하순 경우에 드랍, 추가 다운이 되면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뭐 실적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진 않잖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만 자, 그거야 뭐 우리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고 다만 종목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의 개선은 뭐 양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인내하시고 가시는 방법 가야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온 최근에 저점이 36,000원이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근데 이거보다는 요거 살짝 깨져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올라왔을 때 4월 중하순 경우에 레벨 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만원 중반에서 4만원대까지 다운이 됐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4만원 초중반, 5만원, 5만원 중반 계속적으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풀어가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뭐 수급,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만 잘 이겨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중이 가벼우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은 조절을 잘 하신 만큼 현명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7700번님께서 미코를 13,220원에 비중 10% 보유 중이신데요. 3월 급등 이후로 조정을 받고 6월 말부터 다시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제 15%가량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인데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뭐 얼마든지 공략해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전 말씀처럼 3월, 4월에 전고점 때가 딱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울 뿐이죠. 네, 그래서 이왕이 좀 내려왔을 때 사시고 올라올 때 수익 실현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 뭐 지나갔으니까 다만 앞으로는 하실 때 지금 미코라는 종목이 뭐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떠나서 앞 전고점이 이렇게 눈앞에 있으면 또 거래량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올라올 때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미코라는 종목을 공략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지난 이렇게 눌림을 줄 때 공략을 한다면 또 반등 시 먹을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예, 조금 올라가든 많이 올라가든 그건 뭐 결과론적이니까요. 그죠? 에코프로가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예, 다 결과론적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코 역시도 뭐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앞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전고점에서 오히려 보유자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갈 건지 혹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추후에 내려왔을 때 다시 재공략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종목을 갈 건지 할 텐데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런 어떤 타점이 좀 아쉽다라는 거고 또 지금은 뭐 얼마든지 그대로 좀 홀딩을 하시고요. 수급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면 좀 챙겨가시고 다만 그런 모습이 바로 안 나오면 또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 4월 전고점 부근 체크해보시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2138번님께서 코웨이 76,000원에 비중이 좀 크신 편인데 45% 보유 중이시거든요. 3거래일째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비중도 크시고 매수 단가도 상당히 높으세요. 네,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76,000원이시면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 2021년도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쭉 이제 방치하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뭐 방치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 다음에 전략이 없으니까 이제 홀딩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아무리 대형주라도 우량주라도 또 그 어떤 종목도 존버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주식이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가 장투가 답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이제 밑바탕이 돼야겠죠. 뭐 실적도 있겠지만 주가의 흐름 추세가 상승권에 있느냐 그것이 이제 이지 물려서 그냥 버티기 이게 장투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한번 어차피 지금은 시간이 약이잖아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주식 이것만 투자할 거 아니시잖아요. 남은 돈 가지고 다른 종목도 지금 투자하고 계실 텐데 좀 투자에 있어서 장기인지 단기인지 좀 더 확실하게 접근하실 때 구분을 좀 지으시고 뭐 장기로 보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내려왔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다만 이미 1차 앞전에서 사신 물량이 많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 더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럼 결과론적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다 보니 이제 항상 뭔가를 하실 때 계획을 좀 짜고 계획을 짜고 그거대로 가도 힘들어요. 그렇게 이론과 실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뭐 현실적으로 코에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계속 홀딩 하셔야죠. 이거 이제 와서 손절하실 겁니까? 손절할 때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이 코에서 손실 난 거 바로 회복 바로는 아니더라도 코에서 손실 한 만큼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대안 종목이 있으면 갈아타야죠. 없으면 그냥 홀딩하시고 손절할 때 손절하더라도 반등 시 단 1%라도 손실 폭을 좀 줄이고 나오셔야겠죠. 지금은 계좌 관리의 어떤 대처 방안의 어떤 구간이지 종목을 이 종목이 어떤지 어쩐지 그 봐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아니 나는 코웨이 장기 투자할 거다 더 추가 매수할 거냐 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이면 그거는 뭐 보수적으로 좀 더 추이를 보고 한번 신중히 검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마음 아픈 그런 마음에 좀 길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홀딩이 또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720번님께서 삼성전자를 66,000원에 비중 20% 보유 중이신데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고민이실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챙기고 싶으면 챙기고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고요. 예.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는 7만 원 중반,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7만 원 중후반부에 약간 이제 저항이 있거든요. 뭐 그 또한 다 소화하고 더 올라갈 거로 봅니다. 예. 얼마든지 삼성전자 계속 홀딩, 강력 홀딩, 오히려 조정 시 추가 매수 하실 수 있겠고, 예, 반도체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 앞으로 보면 생성형 AI도 그렇고 반도체는 지금부터 앞으로는 더더더 좋아질 겁니다. 예.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좋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는 더 좋아질 것이다. 업황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내가 보유 중인 종목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좀 얘기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박준혁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분들께서 종목 공부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준혁 남겨주시면 반도체주들을 우리가 어디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할 수 있을지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만나봤고요. 저희가 공략주 발표를 하기 전에 공략했던 종목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리뷰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수익권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네 가지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이 6월 27일 공략주인데 어제 12%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가온칩스도 저희가 7월 5일 공략주죠. 반도체 칩 관련주인데 4일 동안의 이 상승률이 5%, 10%, 어제 17%에 오늘도 6%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가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7월 11일 공략주로 지금 현재 11%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심택이 이제 어제 공략주인데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급등으로 8% 수익권입니다. 오늘 네 가지 종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의 경우는 6월 15일 상승 변곡에 우리 사성 기법에 해당이 되고 이제 이건 기술적인 거고요. 그 안에는 5G 그리고 또 재건 관련주 다산 네트워크스에 공급한다. 그리고 미국 5G에 대한 이슈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상승 변곡에 기법을 활용해서 공략한 종목이고요. 조금 진입하고 나서 수익을 줬다가 최근에 증시 조정이 맞물리면서 내려왔죠. 우리 오히려 그러면은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다시 재공략할 수 있었던 거고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하는 거고 지난번에 팔지 못한 분들은 뭐 더 사지는 못하더라도 홀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제가 코멘트도 좀 드린 부분이고요. 다만 아직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박스 상승의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상단하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이유에 상단은 쪽으로 통과가 되면 뭐 더 갈 수도 있겠고요. 하단 이탈하면 이제 좀 더 다시 바닥 탐색을 해야 하는 어떤 구간이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어쨌든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니까 박스 안에서의 대응 어떤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 네 가온칩스. 가온칩스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 주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신고가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략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이거는 진짜 누구 말만 따라 어느 분 말만 따라 야수의 심장이 매수하시는 거고 내려왔을 때 매수해야죠. 가격 조정에 안 주면 말고 여기서 그냥 바로 가면. 내 거 아니려니 보내주면 되고요. 뭐 종목도 많은데 굳이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갭 메꾸죠. 이런 하단부를 딱 공략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급등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지금 방송상에서 했던 통계는 당일 그 종가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고요. 우리가 충분히 기적을 발휘한다면 이 하단부를 노려서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좀 아시고 우리가 종목 픽 또 그러니까 주식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종목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매수함에도 마무리 클로징은 기술적 타점이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까지 항상 유념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SF 반도체 역시도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말씀드리고 계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잔도차 관련주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 최근에는 또 반도체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지난주에 빠질 때 계속 반도체, 이럴 때 반도체 하셔라.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이대로 계속 갈 수도 있고요. 눌렀다 갈 수도 있겠는데 할 거면 눌를 때 예, 하시고 뭐 뭘 하든 반도체가 우선적이고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공략할 때는 내려올 때 매수하시고 올라갈 때는 뭐 또 팔아주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SF 반도체 역시도 앞 전고점 부분까지 이제 근접했기 때문에 뭐 챙겨갈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고요. 예, 이어가실 분은 이어가시면 되고 이건 선택의 영역입니다. 예, 손실 중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힘든 고민이겠지만 선택이겠지만 수익 중인데 이건 행복한 고민이죠. 예, 뭐 그거야 얼마든 자유롭게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본다면 신택이죠. 신택의 경우는 어제 좀 픽했던 종목입니다. 역시 또 반도체 관련 주고요. 자리 어제 자리가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 역시 상승 변곡의 6월 15일 이게 키포인트다 키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안에서 상단 쪽을 과감하게 돌파하면서 오늘 좀 계속 지금 10%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공략주 리뷰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볼 종목 역시 또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예, FST입니다. FST의 종목은 역시 EUV 예, 관련주로서 오늘 엄청 강세를 보인 종목이 뭐였죠? 오늘 첫 시그널이었던 종목이 SNS텍이죠. 이거와 관련된 EV 예, 펠리스 관련주고요. SNS텍이 어찌 보면 형님이고 예, FST가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가격 조정이 먼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오히려 이제 노란 톡방에서 예,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 좀 이제 일봉상 22평선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또 수익 챙겨주시면 되고. 이제 오늘 이제 또 가져온 입장에서는 혹은 오늘 이런 종목이 있구나 보신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으셔가지고 오늘 주가 흐름 좀 보고 오늘 이후로 또 눌림시 공략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이 왼쪽에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이 올라왔었던 요 상단을 어떤 포커스 초점을 맞추셔서 이 안에서 하단부잖아요. 쭉 선을 그으면 딱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하단부를 지키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하단부가 혹시나 눌림을 줬을 때 지켜지는지 혹은 이탈하는지 그것도 한번 관심 갖게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 쪽은 이제 여기잖아요. 5월, 6월에서 미끌린 거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면 5월, 6월 자리에서 어떻게 좀 소화를 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상승 변곡으로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수익을 봤기 때문에 수익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도체주들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고 어떻게 또 수익 실현할지 행복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아직까지 수익 중이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어떻게 좀 아직까지 순환매 속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을지도 공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FST 같은 경우에는 SNS텍과 비슷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급등이 나왔던 그 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5월과 6월이 좀 이제 상승 부분에 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물량을 소화하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향후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박준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종목 공부를 또 이어가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에서 QR코드 스캔하시고 1357 입력 후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 박준형으로도 여러분들께 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켓 시그널 총정리입니다. 금종욱 전문가님의 오전 시그널이었습니다. ISC가 SK그룹과 시너지 기대감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에 도전 중인 종목입니다. 오늘보다는 눌림목 시에 공략을 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박준혁 전문가님의 오전 시그널은 SNS텍이었습니다. 내년에 EUV 편리를 양산할 목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관련주로 오늘의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준혁 전문가님의 이 공략주는 FST였습니다. 역시나 오늘의 오전 시그널이었던 SNS텍과 형제 같은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 또 5월과 6월의 물량을 소화해줄 수 있을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업황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깊게 다뤄봤는데요. 아직까지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한 가지도 없다, 향후에 좀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준혁 전문가님과 함께 업황 공부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열심히 공부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오후장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